Everybody wants to be famous. Yeah, yeah. Everybody wants to be famous. We are. Everybody wanna make it. Everybody tryna get somewhere. Everybody wants attention. Want you to know that they're standing right there. So many stars, they just wanna be up there with them. So they can shine bright. 비가 엄청 오는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 블렌드 에스프레소 로스트. 그저께 사온 거를 이제 내려 먹으려고 통에다가 넣었어요. 이거를 스타벅스에서 사가지고 갈아달라고 했거든요. 모카포트용으로. 이렇게 갈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먹는 거랑 똑같은 형인 것 같아요. 몰라 뭐. 냄새 좋아. 담긴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이렇게. 커피가 되게 오늘 되게 부어 보이죠? 밤에 와인을 좀 한두 잔 먹고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좀 붓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푹 자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영상을 찍을 19가지의 겨울 룩북을 좀 짜고 있어요. 뭐 짠다기보다는 그냥 뭐가 있는지도 보고 제가 그냥 겨울에 사고 싶었던 옷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가격 비교도 하고 할 겸 해서 이렇게 또 제 버릇처럼 원래 저의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적으면서 뭐 사야 할 것도 적고 뭐 얼마인지 적고 하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다크빅토리에서 기본 티를 두 개를 샀고요. 제가 거의 반팔만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입기가 좀 춥더라고요. 아우터가 두 가지가 되게 고민이 되고 니트 가디건 같은 게 이쁜 게 많아서 그것도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할 거를 좀 끝내서 어제 영상도 올렸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대로 그냥 하고 다음 주에 해야 할 거 정리를 하면 돼서 쇼핑 아이 쇼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씨, 벌써 크리스마스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뭔가 슬퍼요. 너무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저는 크리스마스를 워낙 좋아해서 사실 근데 크리스마스 당일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딱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선물 사는 것도 너무 재밌고 친구들 선물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냥 스스로에게 선물 줄 수 있는 합리화하기 좋은 날이기도 하고 열심히 쇼핑을 하고 오겠습니다. 낮에 샌드위치 시켜 먹었었는데 여기서 카야 토스트도 시켰었거든요. 와인을 너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와인 사왔었거든요. 이것도 한 잔 더 마시려고요. 근데 아 좋네. 폼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언제 찍지? Next week? Next week? We're now at the YSL. 갑시다! Oh my god! 안녕하세요! 여기 식물관 카페라는 곳인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드니! 이거 봐!
저 여기 있는데요. 안자 피드. 안자 우리 피드 얼굴이 피드. 아닌가 봐. 아 귀엽다. 뭐 하래? 오케이. 쿠키. 나도 먹을래. 맛있는 걸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땡스기빙 뭐 무슨 스페셜이라고 해서 뭐 이런 플레이트를 파나 봐요. 오늘만 여기 조은이 다샤 씬니까지 있습니다. 여기 인터내셔널을 해요. 아, 바로 우리 바로 하자. 가방언니야. 저희는 지금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Can we please have a chips? Yeah. 칩. 저희는 드디어 앉았습니다 여러분. 느리게 되는 게 빨리 잡혀. Cheers. 맛있는 샷. 진짜 우리도 직업병이야. Cheers. 와우. 아니야 안 가. 어 조만 원 귀여워. 안 가. 저희는 조은이 집에 와서. No, but let me know how it works wrong. Cause I'm. 아이씨 포커스 안 잡아. 집에서 산 거 아닙니까? 내가 산 거 아니야 내가 산 건데. 아 씬니가 또 한번 까시네요. 실패가 없어. 그럼요. 네? 아 땡큐 동원샘물. 난 브랜드라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맞지 우리 둘이. 어. 저희 와인 마시는 거 아닙니다. 와인이랑 포도주스. 말벳 포도주스. 건전한데요. 포도주스에 굳이 이렇게 까만베르가 나오고, 네. 오케이. 세 번 했어, 오늘. 치얼스 몇 번? 치얼스. 나 진짜 이거 입고 가. 나 조은이 집에서 빌려 입었던 잠옷 입고 갑니다. 네, 갈게요. 빠이. 빠이. 안녕. 안녕. 제가 우리 집에 여기. 안녕. 어? 형이를 드디어 미용을 맡기고 카페에 왔어요, 주변에. 넉살 돈이야. 아씨. 진짜 크림만 바르고 났어요. 와. 너무 귀찮아. 나 여기 이 카페를 너무 오고 싶어서 아, 카페를 갔지만 또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 이름이 되게 특이했는데? 그 양재 쪽이에요. 양재 카페 거리 쪽.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저번에 노랗게 물들었을 때 왔거든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없네요.
카페를 나와서 지금 제가 2월 달쯤에 이사를 가야 돼서 집을 보러 가고 있어요. 지금 되게 급하게 한 30분 만에 오늘은 두 군데를 볼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거의 죽은 채로 있어서 택배 정리도 아예 못했어요. 네,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쌓여가지고 사는 게 리스가 조갈로 런던에서 이런 보내주셨네요. 봅시다. 이거는 닥터자르트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스쿠팩 클렌징 폼 시카페어 라인을 다 보내주셨어요. 가죽 장갑이군요. 따뜻하다. 오, 이거는 제가 메이비 베이비에서 시킨 티셔츠네요. 티셔츠 흰 색깔, 약간 아이보리 색깔 티셔츠. 예쁘네요. 이런 자켓입니다. 뭔가 딱 셋업으로 같이 입고 싶어서 사봤어요. 스토리지랑 힌스 저기 뒤에 있는 거 챙기고 로즈골드 귀걸이 요거를 낄게요. 요 귀요미 가방을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코트는 요 색깔로 입을 거거든요. 산드로 거. 귀걸이 되게 오랜만에 이런 거 끼는데 마음에 드네요. 뭔가 평소에 잘 안 끼는 느낌인데 오랜만에 끼니까. 아울렛에서 샀던 되게 저렴하게 샀던 코트 이거를 입고 페리사라는 브랜드의 제품의 미니 제가 되게 까만 색깔이나 브라운 색깔 가방이 되게 많아요. 빨강색 가방이 진짜 딱 하나 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갖고 있는 유일한 빨간색들이에요. 제 취향이에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즘에 한번 자주 메고 있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나갈 때 포인트로 메기 너무 좋더라고요. 겨울에 저는 이렇게 코트들이 좀 이런 블랙이라던가 브라운 색깔이 많아서 가방들까지 너무 블랙하니까 좀 우중충해 보여서 빨강색이 포인트가 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을, 겨울 이런 컬러들을 또 배게 되는 것 같아요. 귀엽죠, 오늘? 너무 귀여워. 오늘의 OOTD는 이렇습니다. 안에 니트는 뽀글뽀글한 약간 이런 소재의 니트고요. 털이 막 빠지진 않아요. 광고라도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는 니트인데 썸머 아일랜드라는 블로그 마켓에서 샀고요. 바지는 약간 카키 색깔 바지인데 이거는 다크빅토리에서 산 슬랙스예요. 밑으로 갈수록 굉장히 퍼지는 그런 바지입니다. 미디움 하면 원래 다 맞는데 이건 조금 크게 나왔네요. 스몰한 게 더 나왔을 뻔했어요. 어쨌든 립두 바지랑 기름종이 팩트 이거 신경 쓰고 카드 하나만 필요해서 얘만 넣어볼래요. 아, 카메라 배터리 오늘 브이로그 데이니까 또 배터리를 챙겨가야죠. 사이즈 딱 맞다. 날씨가 되게 좋아 보여요. 볕이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게요. 저는 은평 한옥마을에 갑니다. 저는 은평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가 없네요. 이게 많이. 근데 동네가 너무 예뻐요. 유명한 카페가 두 군데가 있어서 가려고 했었는데 살아.
느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어요. 그냥 좀 여행 오는 느낌으로 오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당일치기로 기대 없이. 여기 그냥 카페 있어서 여기 갈 것 같아요. 이뻐. 어머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인절미 티라미수 이거 맛있겠다. 가봅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카페가. 너무 예쁘죠 크리스마스 트리랑. 뒤로는 이렇게 북한산 배경이. 주차도 공간이 은근 괜찮아서 운전하고 오셔도 뭐 주차 공간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녁을 먹으러 여기 맥란에 왔어요. 딸이 너무 오랜만에 땡겨가지고 여기 와서 아라비아토 치킨인가? 맥치킨 새로 나온 거 그거 시켰습니다. 레드 포인트네 오늘. 예쁘다. 저는 지금 가구 거리점으로 왔어요. 이 웨스트 엘름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구경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구경을 가네요. 슈니가 닫아있어요 여러분. 열려있지가 않아. 뉴욕, 아 미국 브랜드, 뉴욕 브랜드야. 뭐라고 해야 되냐. 웨스트 엘름 5층 키즈까지 있어요 여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다 완전 지금 할인하네요 여기. 그 너무 귀여워요. 자수로 다 돼있어. 이런 게 되게 많네요. 겨울스러운 느낌. 여기 매장이 진짜 크네요. 포털이 반이라는 곳이랑 같이 합쳐져 있어요. 와인잔이랑 이런 것도 진짜 많고. 예쁘다. 이쁜 게 너무 많네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에도 놀러 왔어요. 매장이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산타 할아버지 수프 그릇도 있고. 귀여워. 이불도 너무 귀여워. 이런 게 많네요. 이런 것도 팔고.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확실히 이런 걸 많이 파네요. 거울도 너무 예쁘네요. 여기 있습니다. 괜찮다. 골드 골드 아니. 제 방에 골드가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웨스트 엘름이라는 브랜드를 뉴욕 그때 여행 갔을 때 5월달에 그때 봤었거든요. 관심이 있었는데 서울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왔습니다. 드디어. 계속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와봤네요. 호호호. 귀여워. 거울 너무 예쁘다. 이 거울이 제일 예뻐요. 이 거울이 최고네요. 진짜 예쁘다. 여러분 엄청 마음에 드는 거 찾아버렸어요. 너무 예쁘네. 이런 게 너무 예뻐. 잘 돼 있어요. 그런 거. 이 유리잔. 테라스 콘솔 65만원. 와 비싸네요. 근데 이쁘다. 진짜 예쁘다. 저 나중에 이런 거 사보고 싶어요. 83만원이에요. 나왔습니다. 구경 엄청 하고 나왔어요. 크리스마스네요. 예쁘다. 그러더라 길들이 다 예쁘네요. 피곤합니다. 어미는 밥도 먹고 까까도 먹고 물도 먹고 왔네요. 방금 입이 다 젖어 있어요. 오늘 뭔가 화장이 좀 잘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우기 좀 괜히 아깝네요. 근데 옷을 갈아입어서 셀카를 찍기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셀카를 많이 안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이 남을 때 찍어야 되는데 셀카도 시간이 남을 때 찍어야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직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23일에 12월 23일에 뉴욕을 가요. 사실 뉴욕을 한 달 살이를 하러 맨 처음에는 계획을 하고 간 건데 어쩌다 보니 또 일이 또 생겨가지고 LA도 가게 돼서 뉴욕에 한 달은 있지만 LA까지 중간에 갔다 오고 하면은 거의 딱 진짜 한 달을 채우고 올 것 같아요. 2019년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제 친구랑 뉴욕을 처음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서 아 여기는 진짜 한 달 살아보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뉴욕에서 연말 보내기, 크리스마스 맞이하기, 새해 맞이하기 이게 약간 위시리스트에 있어서 버킷리스트에 있어서 올해 연말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가게 됐어요. 왠지 내년은 조금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올해가 딱 좋은 시기일 것 같아서 올해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생각 없이 계획을 짠 게 제가 여기를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다행히 제가 되게 급하게 12월 초에 이제 빨리 알아봐야지 했는데 그때 제가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렸어서 일주일 동안 아예 밖을 못 나갔거든요. 병원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뉴욕을 갔다 오면은 이제 설날이라서 또 부산을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2월인데 2월 달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2월 중순, 초, 말에는 다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뉴욕을 가기 때문에 시간이 초에 한 2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생각 없이 뉴욕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이사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진짜 이거 아 뉴욕 그냥 가는 거 취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엄청 했었거든요. 부동산 전화 엄청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저와 제 동생이 살만한, 포미까지 살만한 좋은 곳을 찾아서 아주 다행히 찾아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 빨리 해가지고 뉴욕 가기 전에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이번 12월 초는 아프기도 했고 이사 알아보느라 정신도 없었고 진짜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보내다가 뉴욕 가서 딱 뭔가 연말을 보내면 너무 좋겠죠? 가서 뭐 일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가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을 거니까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정리도 할 겸 뭔가 2020년을 잘 맞이하고 싶어서 이번엔 뉴욕을 가서 꼭 뭔가 귤 좀 까먹어야 되겠다. 제가 근데 한 달 동안 가본 적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 아니다. 초반이 아니라 중반쯤에 친구랑 유럽 한 달 여행을 했었거든요. 뭐 파리도 가고 벨기에도 가고 영국도 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보는 거라서 뭔가 한 달 여행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뉴욕 한 도시에서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도시에서 뉴욕이라는 한 곳에서만 한 달에 있으려고 하니까 되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직 뭐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 영상을 어떤 식으로 찍어야 조금 더 뭔가 뉴욕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봐서 뭔가 정확한 건 없지만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에 귤에 빠졌어요. 귤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도 이사갈 집을 다 이제 알아본 게 아주 다행인 거죠.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저 뉴욕 갈 때 너무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동생이랑 같이 살지만 제 동생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콧물이야. 조은이 집에서 브이로그 찍는 날 지금 세팅 중이에요.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2시에 찍기로 했었는데 저희 4시네요. 제가 3시 15분쯤에 왔고 수다 떤다고 지금 이제 한 40분 수다 떨었어요. 일주일 안 봤단 말이야. Oh yes. So I think we're good. Yes. Right? 어 좋아. 쟤를 좀 치우면은 오케이. Okay. We're gonna drink our white wine and film. Yay. Yeah. 괜찮은데? 오 예쁘다. 근데 키니까 더 예쁘지 확실히. 확실히. 근데 아까 이거는, 1단계가 나. Yeah, 아니, that is way too. Way too. 이렇게. Right? Right. Right? 좋아 좋아. One. Oh, this is really blinding. Wait, you're covered by the pole. 찍고 올게요. 찍을게요. 크리스마스 때 뭔가. 나는 한국말로 처음이야.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한번 찍어보려고요. 위하여. 위하여! 찍고 올게요. 빠이. 여러분,
저희는 영상을 다 찍고 맞아. 라이카 최근에 샀대요. 그래서 이걸로 사진 한 장 찍어보려고요. We just finished filming our gift swaps. 아 완전 재밌었어요. 영상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어떻게 이거 좋다. 개인 왜 거잖아. 예쁜데? 괜찮은데? 너무 예쁜데? 이거 뭔가 스캔해서 올려도 아니 그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올려도 예쁘겠다. 야, 저. 나 이것도 마음에 든다. 예쁘다. I love it. 이거는 이상하게 나올 수가 없는데? 라이카니까요.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찍은 거. 지금 이제 싹 되고 있어요. 어 너무 예쁜데? 맞아. 이거 사진 찍어야 되겠다. 나도. 완전 마음에 드네요. 다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다 찍고 갑니다. 애니멀 패턴이에요. 레오파드와 달마시안. 하. 사까 꽃갈 모자 이거 사야지 뭐 이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이러면서 잠시만 기다려 잠잠풀 안녕! 생일 축하해 Hi. 생일 축하해 어머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 먼저 와 있었어요 얘가 생일자가 여기 스몰 테이블 그런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와인을 많이 팔아가지고 다샤가 여기로 오자고 해서 왔습니다 되게 한국스러운 김소스? 음식들이 많다. 맛있는가 먹는다! 예이. 다샤가 찾은 두 번째 맛집을 왔습니다. 야, 여기 되게 예쁠 것 같아. 나 지금 야, 이거 어딨어? 저희는 소울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장소예요.